어렸을 때 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전기톱만 갖다 대면 통나무도 쉽게 잘립니다. 옛날에는 겨울철에 빨래를 하려면 도끼를 들고 냇가에 가서 얼음을 깨고 빨래를 했습니다. 요즘은 집안에서 세탁기에 세제를 넣고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전기톱에 스위치만 켜면 통나무가 잘려나가고 세탁기 단추만 누르면 빨래가 되듯이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전기톱에 스위치를 켠 다음에 톱에 손을 대면 안 되듯이 하나님께 맡긴 일은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